제가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그랜드마스터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염색을 넘어서 삿발. 이번 연도까지 제가 그랜드마스터를 달성하지 못하면 삿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공한다면 1,000원씩 1,000원 기호 어떠십니까? 8억이네? 오 쉣! 근데 내 남자친구가 대머리일 줄 몰랐네. 이건 어때요 이건? 여보세요? 윤지야! 제이스야.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12월의 어느 날, 그 누구보다 새해가 밝지 않기를 바라는 이가 있습니다. 519점? 형, 일어나! 일어나! 아직 이틀 남았어! 500점 갈 수 있어요! 자주 와! 나를 봐! 머리 밀고 싶어? 일어나! 그 티어에 잠이 와? 그래, 은솔아. 오늘이니? 머리 많이 자랐네. 은솔아. 너 진짜 저럴 줄 알았어. 뭘 못 찍을 줄 알았어? 어.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아질 줄 몰랐다. 현준아. 응? 너 내년에 걸어. 뭘 걸어? 이 정도면 내기 중독인데? 나는 대머리가 되고 싶지 않아. 서정길이도 이걸 했었어. 이거 너도 돼? 어? 싹가능이지. 올백도 돼. 와, 멋있다. 부럽다. 왜 한숨 쉬어?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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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이제 그 90년대 편집 보면은 봐야지. 미용실로 순간 이동한 고춘 씨. 미용사님께 인사를 건네봅니다. 친구에게 받은 이발기를 써보는 고춘 씨. 야, 근데 형, 민가 봐서? 어? 조심하는 걸로. 은솔아. 우와. 어? 너 이발병이지? 어. 오케이. 이발병이면 근데 잘하니까. 응. 밀어줄게. 와. 오. 잠깐만, 은솔아. 은솔아.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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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은솔아. 어? 이발병은 다르구나. 사실 나 이발병 아니야. 야. 아니 우리 다 본 거 같아 이거. 뭐? 철권에서 본 거 같아. 야, 진짜 잘 생겼어. 원빈 같아? 어. 여기까지? 어때? 그 G드래곤 같지 않아요? 아 취소. 아 죄송합니다. G 같아서 G. 어 근데 두상이 이뻐서 괜찮다. 약간 은지원 형님 같아? 아 진짜 달걀 같아. 괜찮은가? 어, 이쁜 달걀. 야. 야. 우와, 한번 쳐다봐 줘 봐. 우와. 눈썹이 오. 되게 강렬해 보인다. 미남이라니까요. 그냥 살쪄서 그렇지 미남이었어. 이번에 밀면서 두피 관리도 해 주면 좋겠다. 아, 뜨거워 진짜.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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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야? 어. 오. 머리 긁어주는 것 같아, 아까 되게. 일단 너도 한번 할래? 형 내줄게. 형이 그 너의 그 미드에 고속도로 내리고 싶어. 2차 풀타까지 밀고 싶거든? 내년에 형 마스터 가면 할게. 갈치니로? 어. 진짜? 너 생각 잘해라. 아 절대 못 갈 것 같긴 해. 아 진짜? 아, 절대 못 가. 뭐 어떻게 가. 어른으로도 원챔 하는데 그걸로 안 되는데. 아 못 가 못 가. 현솔아. 어? 그 눈빛 뭐야? 몇 달 안에? 두 달 안에? 두 달 뭐야? 세 달도 줄 수 있지. 나... 1월, 2월, 3월 해가지고 4월 1일까지. 1월, 4월 1일까지. 근데 칼챔의 범주는 그냥 탱커만 안 하면 되잖아 사실. 탱커 안 돼. 어. 탱커 빼고. 탱커 빼고. 오 뭐야? 귀여운데? 커요 울지도? 어? 괜찮은데? 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야 이게 30세의 머리? 어 나 이런 머리 해본 적이 없거든. 통칭 푸까 머리. 이런 머리가 있나? 여성분들 그 리정님 있잖아. 요즘 수우파. 아 욕먹는 거 아니야? 옆에 딱 띄워주고 이제. 아니야 아니야. 그 대신 네가 챌린저 찍으면 봐줄게. 내가 만약에 마스터 찍었어. 네가 채를 찍어. 그럼 쌤쌤으로 하자. 오, 어 이거 숨 참아야 되네. 두피면도 ASMR. 오 좋다. 머리를 모두 밀고 에센스를 발라주면 고춘 씨의 반짝이는 빡빡이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오니? 난 속죄할 것이오. 안녕하십니까. 근데 잠깐만. 근데 아까 좀 밝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야! 사실상 미션은 실패다. 고춘이 그랜드마스터 도전 아쉽게 간발의 차이로 실패했기 때문에 또 배틀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저희 채널의 개순이 여러분들 안캠으로서 머리를 지키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와 정말 잘 어울려요. 훈이 닮았어요. 아 이제 그건 아니지. 안 닮았지. 여러분 저는 배틀만을 지키는 남자 저 반삭 아니에요. 심지어 면도기로 밀었습니다. 진정한 삭발. 디지수 삭발. 머리끈 살짝만 내리고 입구 물결표 한 번만 외쳐주세요. 안 돼요.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거절하겠습니다. 아 입구 안 한다니까. 아직 존엄성이 부족해요. 입구는 죽은 눈.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눈. 이제 모든 걸 포기한 인간. 아 입구 안 한다니까요 정말로 진짜. 3만원이에요? 안 한다니까요. 조명 바꾸셨나요? 오늘 더 밝네요. 조명 바꿨습니다. 어? 잠깐만 7만원이요? 입구 존엄성 생기겠는데요. 잠깐만. 아 안 한다니까요 진짜로. 클템 형님 입구요? 클템 형님 입구가 뭐지? 아 근데 리신 아니잖아요. 이게 리신이에요? 이게 리신이죠. 이게 리신. 이게 리신 아니에요? 이코! 미션 성공. 이코!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내년에 또 하나의 또 도전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읽는 게 있었지만 그냥 내기 중독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컨텐츠 쪽으로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뭐 도박을 하진 않잖아요. 비트코인을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오른을 빈도를 많이 줄일 거예요. 어차피 제가 오른 템트리는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제가 프리시즌 내내 연구해서 진짜 괜찮은 템트리 깎아 놨으니까 오른 유저분들 그거 보시면 되고, 오른에 관련돼서 또 아이템이 나온다 그럼 또 제가 또 연구해서 올려 드릴게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다양한 챔피언, 진짜 좀 탱커 아닌 요네부터 시작해서 나르, 다리우스, 하이머딩거 뭐 요런 식으로 정말 폭넓게 이것저것 할 거기 때문에 고추니 버전 3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마스터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세요. 이 친구 칼챔하면 어디까지 간다 뭐 요런 거 댓글에 많이 남겨주면 제가 또 거기서 동기부여를 얻어가지고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